그러니까 술집에서 이제 좀 나는 뭐 울고 그럴 수 있지. 그럴 때 많잖아요. 네. 다른 여배우분들은 주위 분들 신경 쓰느라 그런 걸 못 하시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다. 아, 술 먹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. 그쵸. 어디까지 해봤어요? 편한 존재니까. 예? 우리 영미 씨 어디까지 해봤어요? 해 떴을 때. 네, 한참 이렇게 넥타이 입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. 근데 왜 날 이렇게 오랑캐 했으려 와, 진짜? 머리는 지금 혼자 오랑캐 해요. 머리는 혼자 오랑캐 해요. 여러 번 피하는 거 보여. 머리 아니에요. 지금 날 세게 보이죠?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마녀 사냥 보이는데 지금. 아니, 이게 무슨 마녀 사냥이에요? 뭐야, 지금? 아니, 방은 아니에요. 잘못한 사람을 잡는 게 마녀 사냥이에요. 지금 유일하게 우리는, 아, 이거 또 멘트가 너무 강하면 혹시 영미 씨가 어떻게 될까, 뭐 할까, 근데 혼자만, 그래가지고.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영미 씨가 어떻게 되던 말이죠. 그래서 이제, 카타르시스 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그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 차 위에 올라타서.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. 남의 차를? 예. 아니,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. 다 찍히는데.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 올라와요. 신기하네. 그러니까 다들 의뢰이 그러려니 그냥 이런 거죠. 촬영하는 줄 알아요. 그렇지. 아, 진짜 그럴 수도 있어.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거. 왜냐면 워낙 영미 씨가 했던 막 여러 가지 꽁트들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한 게 많아가지고. 아, 그랬을 수도 있고. 그랬을 수도 있다니까요. 몰래카메라라는 거. 영희 씨는 혹시 개그맨이라서 좋은 점 뭐가 있어요? 네. 스캔들이 안 나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. 아니, 왜요? 제 사생활이 있고 관리가 아, 필요하잖아요. 개그맨 때문에 스캔들이 안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런 것 같은데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누구랑 스캔들이 있어요? 아니, 왜 관리 찍는 것 같은데. 영희 씨는 뭐 그렇게 하나 생각하면 남 얘기 잘 안 듣는 스타일. 제 생각대로 밀려나가는 스타일. 나는 그런 것 같은데. 아니, 스캔들이 날만큼 누구랑 연애한 적이 없잖아요. 아, 항상 같이 다녀도 스캔들이 안 나. 아니, 근데 예전에 그 좋아하던 오빠 어떻게 차 빌려준 이무인. 아, 개그맨. 무의류. 아, 제가 세 차례 지금 차였거든요? 지금 네 차례 도전 중이에요. 아, 또 도전하고 있어요? 아이고, 바보, 바보. 네. 제가 고백한 이후로 저 되게 멋있게 했거든요, 고백. 뭐라고 고백했어요? 뭐, 오빠 요즘 고민이 있어요. 뭐, 개콘 코너도 고민이고요. 또 뭐도 고민이고요. 가장 하나는 오빠도 아는 거예요. 이랬더니 굉장히 모른 척 하더라고요. 맞아. 뭐 어떤 거 모르고요? 얼마 누가 아, 지금 알아채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싶다. 오빠, 너도 알잖아요. 이랬어요. 너도 알잖아. 아, 예, 압니다. 이렇게 하더라고요. 갑자기 존댓말을 했어. 제가. 왜 갑자기 존댓말을 했어? 예, 선배님. 거의 무슨 베를린 장벽으로. 그 압니다도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. 그래갖고 선인지 모르고, 아, 그래서 저는 오빠가 남자로 보입니다. 그랬더니, 선후배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영시가 선배니까. 네, 그래서 그럼 저를 여자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. 했더니, 알겠습니다. 하고 있어요. 긍정적이네. 네,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, 한 달 있단가? 네. 슬쩍 오시더니 제가 물어봤죠. 어떻게 좀 돼요? 했더니 아, 했는데 안 된다고. 아니, 그럼요. 아니, 얼마나 했는데요. 해드린다 했는데 역설적이었는데요. 이거 많이 했구나.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. 야, 이게 다른 것보다 사랑 고백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노래 하라고 날 사랑하겠다. 노래 하라고 하는 게 공부야 무슨? 그래도 저 우윤 씨하고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좀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네 번째 도전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. 맞아, 왜냐면 맞아. 그쪽이 남자로 보인다고 했을 때 진짜 마음이 없었으면 나도 남자로 보인다고 했을 때 끄시거든요. 재밌게! 아, 재밌게! 네, 재밌게! 네. 아, 근데 3차에서는 그랬어요. 3차는 어떻게? 3차 때는 제가 뭐 하지도 않았어요. 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님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야죠. 짜고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 마음이에요. 제가 누굴 만나도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라고 했죠. 엄청 웃었어요. 그날. 아, 어떡해. 그래서 술을 못 해가지고. 아, 지선 씨는 남자가 없어요? 아니,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까지 좀 이상한 게 뭔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회의가 끝나면은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. 근데 가끔 진짜? 자기 차차로 데리러 와서 이게 번호가 뭐냐고 있다. 몇 시지야? 몇 시지? 화풍 있는 남자 아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부차 끌고 올 수도 있거든요. 예, 부차. 부차. 부차나 모차. 아, 근데 진짜 왔는데. 대포차 가끔 데리러 오는 거예요. 근데 회의 끝나면 대포차 맞지? 대차. 이것도 직업병이야.